자, 그러면 수업을 하자. 처음에 인크레먼트의 단어가 이렇게 있잖아. 여기 보니까. 진짜 너희도 이거 안심 문자 다 했어? 소영이도 했어? 가서 하고 와. 경민이 했어? 했어, 저 안심 문자? 거기 내일부터 들어올 때마다 다 해, 응? 우리는, 그치. 뭐, 오늘 다 확인했으면, 뭐, 내일도 똑같겠지, 뭐, 그치? 글쎄, 우리는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확인 증명서를, 그치? 또 보여주는 건 그렇지 않나? 뭐, 됐지, 뭐, 이제, 그치? 근데 아침에 와서, 안심문자 하는 그것만 꼭 해, 응? 자, 여기 보자. 처음에 인크리먼트의 단어가 이렇게 있잖아. 됐어? 자, 여기 봐봐. 근데 이 단어는 단어 자체가 너무 보이지, 뭐. 인크리스, 그치? 맞지? 인크리스. 의미가 뭐예요? 증가하다. 맞지? 그래서 increment의 단어는 increase의 단어가 너무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단어 같아. 그치? 그래서 그 단어는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치? 증가, 증대. enlargement라든가, accretion. accretion의 단어는 좀 어려웠지. accretion의 단어는 좀 어렵다, 그거는. 증가, 증대. 오른쪽 이미지 봐봐. the average increment, 평균 증가. In my yearly savings, 나의 연 저축, savings는 저축이지. 그 saving의 단어가 특히 저축의 의미일 때는 S 붙어야 되는 savings, 그 S 동그라미 쳐봐. 5%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바탕 그림이 뭔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쭉 늘어나는 증가하는 그림이지 않니? 인크리먼트야.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응? 근데 인크리즈 단어 생각하면 그렇게 뭐 어렵게 기억되지는 않을 것 같아, 그제? 자, 두 번째 가자. 롱스피트의 단어도 너무 보여. 여기 봐. 자, 여기 보세요. 이 단어도 너무 보이지, 뭐. 롱롱, 그치? 롱이라는 이렇게 단어가, 그치? 눈에 이렇게 들어오잖아. 긴, 그치? 이거는 뭐 따로 파생시키고 그럴 건 없는 거지, 뭐.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 장수, 그지? 오래 사는 거, 롱스피티. 인크리먼트 단어 못지않게 단어 자체가 뭐 기억이 될것 같다, 그지? 맞나? 오른쪽 그림 보자. 이미지 보면 어떻게 돼 있어? six effective, 여섯 개의 효과적인 habits, 습관들, for longevity, 장수를 위한 여섯 개의, 효과적인 습관들. 그제? longevity.
오래 사는 롱즈비티에 대한 효과적인 다섯 개, 여섯 개의 습관들을 쭉 얘기하는 책이지, 뭐. 무슨, 뭐, 대본에 떠오르는 게 어떤 습관이야? 그럼 봐. 6 effective ways에는 뭐 있을 것 같으니? 오래 살기 위해서. 첫 번째, 뭐. 숨은 딱 순간적으로 네 개 정도는 생각이 되는 것 같은데. 처음에 뭐지?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그치? 뭐, 쉽게 얘기하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그치? 그런 규칙적인 삶, 생활을 한다. 또, 정기적인 운동을 한다. 그치? 또, 뭐, 물을 많이 마신다. 그치? 물 마시는 것도, 그것도 장수의 비결이 있더라. 그래서 원래,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오래 살아. 물을 좀 덜 마시는 사람들보다, 그치? 그래서 물도 사람 생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그러더라고. 또 어떤 균형 잡힌 식사 생활을 한다. 그치? 오래 살 거야. 그치? 그렇게 하면. 근데 그거 알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평균 수명, 기대 수명이 92세로 나오고 있지. 어제 발표되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기대 수명이 92세면은 어떻게 돼? 사람 사는 건 100살 다 넘는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냥 적당히 산 사람이 90세 넘는 사람들이고, 그제? 근데 참 끔찍하다, 그제? 여러분들이 2070년까지 사나? 여기 봐봐. 여러분들은 2070년까지도 사는 사람들이 이제. 선생님은 못 살아. 2070년은 선생님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 없는 거지, 그제? 근데 여러분들이 그때 되면은 선생님보다 좀 더 나이 먹은 사람이 돼서, 그제? 이제 기성세대가 됐겠지, 노인세대가 됐겠지, 그제? 야, 근데 끔찍한 게, 그때 인구 비율이 어떻게 돼?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래? 2070년 되면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으로 보자. 응? 그럼 얼마가 됐는데? 3,700만이 된대, 얘들아. 그러니까 1,300만이 주는 거지. 근데 웃긴 게 이 3,700만 중에서 노인 계층이 몇 프로라는 거야? 이게 70%라는 거야.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몇 프로 정도밖에 안 돼? 한 800만, 700만 요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길거리 다니면 사람 보이면 더 나이 먹은 사람들인 거야. 그러니까 젊은 사람 보면은 완전히 우리 산에서 산삼 찾듯이, 그치? 진짜 드물게 보는 거지, 그치? 애기 보기엔 진짜 힘들고. 야, 근데 이건 진짜 불행한 나라의 모습이지, 그치? 아, 이거 진짜 특단의 조치가 진짜 있어야 돼. 아니, 이렇게 인구가 세계에서 제일 급감하는 나라가 없다는 거야. 진짜 문제 심각하다, 그치? 불과 지금부터 몇 년 뒤야? 2070년이 아니라 2040년. 2040년? 2040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35년, 40년 뒤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불과 한 40년 사이에 우리나라 인구가 이렇게 급감이 된다는 거야. 이거는 진짜 뭐라 그럴까? 그러면 제일 문제가 뭔지 아니? 우리나라는 없어진대, 얘들아. 그러면 이 인구가 이렇게 돼 있으면 외국에서 이제 많이 들어오잖아. 뭐 중국에서 들어오고 동남아시아 들어오고 저기 뭐야 서아시아 파키스탄 이런 데 들어오고, 그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완전히 어떤 식이 되는 거야? 막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그러니까 미국 같은 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정체성은 없어지고 세계 모든 나라의 국민 민족들이 혼합된 국가가 돼버리고 마는 거지, 그치? 근데 진짜 그건 안 좋은 것 같아, 그치? 선생님 생각은 그래. 뭐냐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사는 건 좋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그건 반대야. 왜냐면 그 나라의 민족의 순수성은 좀 유지되는 게 좋아, 그치? 그래서 막 외국 사람들이 와서 섞여서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를 잉태하게 돼 있어, 그치? 그래서 외국 사람 오는 것도 조금, 그치? 억제시킬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 그래서 요즘은 너무 주변에 외국 사람들 많잖아, 그치? 너무 많아. 그래서 조금 이렇게 자제시키고, 억제시키고, 그 대신 우리나라 사람들, 그치? 원래 한민족은
이들의 어떤 이렇게 순수성을 보존할 수 있게는 정책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 사실 뭐 그지 뭐 그지. 그렇게 되면 오 진짜 큰일이야. 자, 그래서 론스비티의 단어는 장수야, 장수. 롱, 롱, 롱 단어 기억해. 자, 세 번째 단어 보자. 브레비티. 자, 여기 봐봐. 아, 요 단어하고 오른쪽에 abbreviate. 그치? 요 두 단어는 동시에 봐줄게. 됐어. 자, 보자. 브레비티 단어하고 abbreviate 단어는 두 개 이렇게 같이 봐야 돼. 두 단어 전부 다 뭐 보여? 브레브, 브레브. 그치? 브레브의 어원이 보이는 거 아니야? 브레브? 맞지? 응? 요 브레브의 어원이 주는 의미가 브리프, 브리프. 짧은, 간단한. 브리프, 브리프. 응? 그래서, 브레브가, 간단한이라는 브리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단어로 보면 돼. 브레브, 브리프. 그치? 브리핑? 이런 단어 여기서 나온 거잖아. 근데 이 두 단어는 의미 있는데, 그치? 그래서, brevity나 abbreviate, 그치? 우선 brevity는 짧은 거니까 뭐야? 뭐라고 돼 있어? 간결한 거. 응? 짧게 어떤 것들을 이제 정해놓은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 간결한. 동요는 뭐로 돼 있어? 우선 briefness 또 conciseness. concise의 단어가 원래 간결한 거잖아요. 사전 중에서 concise 사전이라는 것은 딕셔너리보다 조금 이렇게 함축 빡 줄여놓은 사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다니는 손에 이렇게 갖고 다니는 소책 사전을 concise라고 그래. 요즘은 없지 뭐. 요즘은 사전 산 사람 없지 뭐, 그죠? 전부 다 인터넷 다 있는데 뭐,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사전이 딕셔너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손에 갖고 다니기 좀 좋은 사전으로 콘사이스라고 이렇게 짧고 아주 간단하게 돼 있는 거 있었어. 네? 또 퍼스니스. 근데 여기 봐봐. 원래 이제 간결함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도 뚜렷하잖아, 그치? 근데 지금 동요를 스미 세 개를 잡아놨잖아. 뭐뭐 잡았지? 다시 불러봐. 브리프니스나 컨사이스니스나, 그치? 맞나? 퍼스니스 이런 단어를 간결함으로 잡았잖아. 근데 여기 봐. 뭐 있지? 중요한 단어가 있잖아. 뭐 간결하네. 이 단어는 항상 시험 문제 베스트지. 뭐 succinct, 그치? 이 단어 기억해야지. 이 단어가 딱 펴나와야지. suck이 쥐어 짜내는 거라 그랬잖아. success, 성공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쥐어 짜내는 거잖아. 그잖아. 성공은 졸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얘들아. 나 스스로를 쥐어 짜내야 성공은 만들어지는 거야. 그게 이제 각고의 노력이라 그래, 각고. 그치? 썩은 쥐어 짜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피 있는 것을 쥐어 짜면 부피가 확 줄어서 딱 심플해지잖아. 그치? 아침에 야채 갈 때 여러분들 압권이지 않냐? 엄청나게 싸놨잖아. 근데 나는 이거 주스 한 잔으로 바뀌지 않아? 쥐어 짜니까. 그치? 너무 아깝긴 해, 그치? 그래서 썩의 의미 자체가 쥐어 짜다에서 간결한 요 단어 무조건 기억했어 이제. succinct 체크해놨어? 오른쪽 봐. 이미지는 뭐야?
Brevit is the soul of wit. 간결함은 위트의 영혼이다. 하기는 위트 있는 재치 있는 말을 하는데 주렁주렁 매달고 얘기하는 건 안 되지 얘들아. 그치? 아주 브레비티하게 얘기하잖아. 그치? 심플하게. 응? 막 여러 개 설명하고 말하는 사람은 위트 있다고 얘기하지는 않아. 그치? 간결하면서 재치 있는 말. 그치? 그런 말을 탁 던질 때 위트 있는 사람. 그래서 브레비티는 위트의 영혼이다. 섹스피어가 이렇게 말을 했대. By Shakespeare, 그제? Brevity, 그제? 맞나? 자, 그 다음에 여기 좀 보자. 또? 그러면, abbreviate 단어도 brief가 있잖아. 머리틀어. 그럼 이건 또 무슨 얘기냐? 뭐, 우리 그런 경우 있지 않냐? 예를 들어가지고, WHO다라고 우리 이제 요즘 많이 얘기하잖아. 이게 뭐야? 세계 보건 기구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World Health Organization, 그제? 앞자만 탁탁탁 따가지고 딱 축약해서 쓰잖아, 그제? 이런 거를 우리가 abbreviate, 응? 간결하게 딱 줄였잖아. 뭐라고 돼 있어? 줄여 쓰다, 그제? 축약하다, abbreviate. 별표 해봐, 당구장 표시해. abbreviate 단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많이 제시되고 써. 줄이고 간결하다. 셔튼. abridge 단어는 뭐가 보여? 브릿지라는 다리가 보이지 않아? 브릿지? abridge, 그치? 여기 봐봐. 다리는 이거잖아. 여기 봐봐. 이 동네가 있고 저 동네가 있는데 가운데 물이 흘러, 강물이. 그러면 이 마을에서 이 마을로 넘어가려면 삥 돌아가서 넘어와야 돼, 그치? 근데 다리를 탁 놔버린 브릿지를 놓으면 어때? 시간과 노력 거리를 탁 줄여버릴 수 있잖아, 그치? 다리의 기능은 그렇지 뭐, 그치? 어브릿지. 왜 축약하단지 알겠어? 그잖아. 다리를 놓으면 시간과 거리가 확 줄어들잖아. 그치? 뺑 돌아가야 되는 거. 어브릿지. 그치? 이게 됐나? 에브리비트. 자, 오른쪽 봐봐. 에브리비트 단어가 이렇게인데 밑 중간에 그림이 킬로그램이라는 단어를 줄여서 kg 이렇게만 딱 축약해서 쓰잖아. 맞나? 맞지? abbreviate, 그치? 축약, 축약. 근데 이제 여기 좀 하나 볼래? 예전에 이런 문제 낸 적이 있어. 어떤 문제냐면, 봐봐. 다음 중에서 축약어가 아닌 거 찾아라. 영어 문제인데 이런 낸 적이 있었어. 근데 예전에 80년대, 90년대 초영어 문제가 공무원 문제 그런 문제 많아. 특히 또 많이 나온 게 뭔 줄 알아? 니네 뭘 것 같으니? 80년대, 90년대 초까지 영어 문제에서 1번에서 4번까지 항상 나오던 문제 있어. 뭘 것 같아? 1번 발음 문제, 2번 철자 문제, 3번 액센트 문제. 이런 문제가 1번에서 4번까지 이렇게 배치가 됐어요, 얘들아. 응? 그래서 우리가 1번에서 4번까지 문제는 이제 그런 문제를 풀었거든. 응? 근데 여기서 다행스러운 거는 막 단어를 막 물은 게 아니라 맨날 나오는 게 정해져 있었어. 응? 그래서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나마 이제 딱 집어서 그치?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요는, 봐봐. 이 당시에 그런 문제도 있었어. 축약어가 아닌 거 찾아라. 선생님, 문제 줄게. 찾아봐. 1번 ILO, 2번 비자, 3번 WHO, 4번 IMF. 자, 어느 게 축약어가 아니야? 그치, 이렇게 문제 낸 적 있었어.
어느 게 abbreviation이 아니에요. 비자, 비자. 이 비자라는 단어는 축약어 아니에요. 이 단어가 자체 비자지, 그치? 어, 나머지는 다 축약어잖아, 그치? 맞나? 그래서 ILO, 국제노동기구를 얘기하잖아, 얘들아.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그치? 요거는 IMF, 그치?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그치? 국제자금기구, 기금자금을 얘기하잖아, 그치? 요건 그 단어 그대로 쓴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시대를 잘못하고 난 거지, 그치? 아, 옛날에 영어 공부는 수업을 많이 안 했어. 그리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았어. 영어는 딱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아, 진짜 그냥 수업 시간에 그냥 거의, 그치? 노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 응? 그러니까 지금 마치 막 어원 배우고 막 그냥, 그치? 일 이렇게까지는 안 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대를 좀 잘못 타고낸 거지, 그치? 아, 그 당시는 진짜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도 너무 좋았어. 왜? 1년에 시험 몇 번 있어? 1년에 시험 몇 번 있었을 것 같아? 알아맞혀봐. 아, 내가 공무원 시험 봐야지 하고 이제 준비했어? 그럼 1년에 내가 볼 수 있는 시험이 몇 번? 맞혀봐봐. 두 번? 또. 네 번? 또. 몇 번? 20번. 1년에 20번 시험을 봤어, 얘들아. 그러니까 내가 시험 이제 어느 정도 공부해 놓고 나서, 아이, 시험 보자. 그러면 언제든지 볼 수 있어서. 왜 그런 줄 아냐? 우선, 시도별로 시험 날짜가 다 달랐어. 경기도, 인천, 서울, 뭐 경상북도, 부산, 대구, 그제 다 시험 날짜가 달랐어. 그리고 지역 제한이라는 게 없었어.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사람이 제주도 보고 싶으면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우리나라 시험 우선 지방직은 어때? 열 몇 군데를 볼 수 있어? 그 다음에 교육행정직이 또 날짜가 달랐어. 교육행정이 따르니까 그것만 해도 몇 번이야? 18번, 20번쯤 줄여서 얘기한 거야. 거기 또 뭐 있었어, 시험이? 또 뭐 있지? 중간중간에? 공사 시험이 다 있었어. 한국통신공사, 지금 말하는 KT, 그 다음에 또 의료보험, 또 국민연금을? 이런 시험들이 중간에 막 껴 있었어. 그래서 이제 학생들 시험 보다가 그냥 내가 보고 싶을 때 보고 그냥 합격해서 가는 거야. 이런 경우들이 많았어, 얘들아. 내가 이제 봐봐. 공무원 준비하다가 에이, 공부하기 싫다. 그냥 아무 데나 가자. 그게 어디야? 어디였을 것 같아? 공무원 준비하다가 아유, 하기 싫어. 그지? 이거 뭐 이것도 귀찮아. 그지? 아, 그냥 시험 보고 갈래. 그러면 어디였어, 그게? 국민연금 의료보험이었어, 얘들아. 근데 국민연금 의료보험은 막말로 그냥 가고 싶으면 가는 거야. 그냥 과목도 뭐 두 과목, 세 과목 단순했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 자체에서 묻는 상식 문제가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과목들이 있잖아. 그 상식 그걸 본 거야. 그러니 그게 뭐 있어, 그치? 그리고 조금 공부가 됐으면 어디로 갔어? 공무원 시험 보는 데 있어서, 나는 조금 공부가 됐으니까 보자. 그러면 그게 한국통신이었어. 통신공사. KT는 1년에 몇 명 뽑았는 줄 알아? 통신공사가 한국통신이 1년에 얘들아 보통 채용하는 게 4,000명, 5,000명이었어. 그러니까 4,5,000명이니까 막말로 어떠니 웬만큼 공부하면 다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거든, 그치? 근데 그런 시대가 진짜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 저기 있잖아, 우리가 지금 정치권에서 막 전두환 대통령 시절 막 그냥 경제는 좋았다 이런 얘기 하잖아, 그치? 니네들은 실감이 없잖아. 좋았어, 맞아. 그때는 저기 뭐야, 사람이 필요한 시절이었거든. 경제가 워낙 잘 돌아가니까 막 전두환, 노태우 이런 시대에는 그냥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냥 뭐든지 누구든지 그냥 원하면 다 일을 했던 좋은 자리 가서. 야, 요즘 같은데 의료보험, 국민연금 진짜 좋은 직장이잖아, 그치? 한국통신공사도 뭐 말할 것도 없고, 그치? 그러니까 그런 일자리들이 주변에 막 널려 있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거지, 그치? 그런 사회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자꾸만 지금 옛날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전두환이나 노태우 이런 사람들이 5.18로 인해서 뭐 어떤, 그치? 나쁜적인 용서받지 못할 일을 한 거는 맞아, 그치?
그런데도 항상 이게 그렇지만 이렇게 단서를 붙이는 게 그 시대를 살아봤던 사람들의 느낌인 거지, 그치? 아, 그건 사람들에게는 내가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널려 있다는 게 진짜 좋은 거거든, 그거는, 그치?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 노력만 하면 기회가 충분히 오지 않아, 그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야.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참, 그치?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젊은 사람들이 안 된 건 맞지, 그치? 혹시 우리 때는 그냥 원하면 다 일반 사기업 같은 거는 얘들 그랬어. 사기업도 요즘 같지 않았어. 쌤도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을 진학하기 전에 그냥 직장 다닐까? 그래서 쌤도 기업에 한 세 군데 원서를 냈는데 세 군데에서 다 붙었어. 그리고 특히 이제 어느 경우에 있었냐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쌤이 가기 싫었거든? 근데 원서를 냈지, 친구 따라서. 근데 거기서 전화가 왔어, 얘들아. 뭐라고 전화가? 꼭 면접 때 오라고. 근데 나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기업들이 그랬어. 뭐냐면 그게 쫙 해놓고 난 뒤에 안 올까봐, 그 지원자들이 안 올까봐 전화를 해, 인사과에서. 전화해가지고 다음 면접에 꼭 오시라고. 그러면 저희 회사가 이런 비전을 갖고 있으니까, 오면은 좋은 일자리가 됩니다. 그치? 그래가지고 면접 장소에 가면 어떡하는 줄 아니? 서비스가 진짜 극진했어. 그 정도로 사람보다 기업이나 이런 데서 사람을 많이 필요했던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일자리 찾는 입장에서는 어떠니? 정말 그거보다 유쾌한 게 어디 있어, 그치? 정말 좋은 일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은 이제 반대 입장이 됐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좀 기성세대들이 좀 각성할 필요는 있어. 이게 젊은 사람들에게, 그치? 너무 그런 시절을 못 만들어 준 거, 그치? 그런 게 참 개탄스러운 일이지, 그치? 그래서 보면, 이런 식의 문제도 나고 막 그랬어. 네? 자, 가자. 텐터티브의 단어도 줄 한번 쳐줘. 텐터티브, 뭐 보여? 텐트. 거기 텐트 이렇게 동그라미 쳐봐. 그지? 텐트. 그래서 이 단어는 무조건 기억할 때 이 텐트 가지고 기억하는 단어거든. 작년에 여름 시험에 나왔지? 텐터티브, 그치? 이것도 뭐 파생시킬 건 없어. 밑에 그림 봐봐. 강아지가 이렇게 텐트 치고 있지 않아? 귀엽지? 텐트는 어때? 에이, 내가 오랜 시간을 거주하는 장소는 아니지, 그치? 텐트는 임시적인 거 아니야? 그잖아, 그치? 임시에. 어떤 것이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곳은 아니야. 텐트. 동요는 선생님 뭐로 써놨어? temporarily 또는 provisional 이렇게 쓰지 않았어? 임시에. 자, 선마 좀 더 얘기하자. 머리 들자. 임시에. 텐트. 또 뭐 있나? 뭐? made to. 이것도 임시야, 임시. 이거 문제 내면 어려워. made to, 그치? 여기 임시야, 임시. 또. transient의 단어도, 임시에. 또. 임시에. 임시는 날아가는 거잖아. fleeting. fleeting love, 그치? 일시적인 사랑. fleeting. 옆에다 붙여. tentative의 단어로서 임시. 이 단어도 임시 아니냐? 여러분, 여기 봐봐. makeshift가 뭐지? 뒤에서 나오는데 이 단어 바로 그냥 볼게. shift가 뭐야? 여러분, 컴퓨터 키 중에 shift 키가 뭐야? 자판 바꾸는 키 아니야?
이동키잖아, 여러분들. 그치? 그러니까 이동한다라는 것은 뭔가 임시적인 거잖아. Make shift. 그치? 맞나?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임시에. 이렇게 쓰는 단어들이지, 뭐. 임시에. 일시적인 거. tentative. 텐트, 그치? 맞나? 기억해? 자, 요거 반대말까지 쓰고, 그 다음 가볼까? 머리 들자. 요거의 반대적인 입장은 이제 영혼 안이 돼야지, 뭐. 영혼 안의 표현 대박. 오래간만에 한번 대자. 뭐 있나? perpetual. 또. 파마해 주세요. 영혼이 꼬불꼬불하게 퍼머넌트, 그지? 퍼머넌트, 그지? 이터널, 영원한, 에버레스팅, 그지? 에버레스팅, 영원한, 에버레스팅, 그지? 일시적인, 임시적인 게 반대적인 표현이지 뭐. tentative. 그래서 그 단어도 의미를 두고 그지? 같이 한번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싶으네. 자, 밑에 propensity의 단어 들어가 또 얘기하자. 자, propensity의 단어를 좀 이따 한번 얘기를 해볼까? 요 단어는 스마하고 잠깐 이제 얘기하고, 요거는 우리가 조금 임팩트 있게 봐야 될 어원이 있지? 저기 해봐. 프로. 그리고, 펜스. 프로는 뭐지? 앞이자. 펜스 팬드. 이게 뭐지? 이 어원 되게 중요한 어원이잖아. 뭐? 매달리다. 행. 그치? 그래서 프로펜스티의 단어에서 합성이 된 게 프로하고 펜스 이렇게 합성이 된 거 아니야? 매달리다. 맞지? 펜스 들어간 단어 대표적인 것 해봐. 뭐 있지? 우선 요거 얘기 좀 하자. 자, 펜스 들어간 단어 대표적인 게 매달리다 뭐 있어? 여러분들 나중에 저기 퇴임하고 난 뒤 공직에 있다가 퇴임하고 나서 여러분들 매달려서 사는 돈이 뭐야? 연금 아니야, 연금? 연금형으로 뭐야? 펜션 아니야, 펜션? 펜스 있네. 매달리다. 연금, 연금. 그치? 매달리고 있잖아. 그치? 맞지? 또, 뭐 있나? 펜스 들어간 대표적인 단어에 또 뭐 있어? 뭐 있죠? 펜스로 들어간 단어 중에 되게 뭐죠? 펜시브가 뭐야? 펜시브? 펜시브 자체는 뭔가 이렇게 생각에 잠겨 있는 거지, 그치? 매달려 있다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상태이지 않나? 이 단어는 좀 어렵나? 펜시브, 그치? 야, 그러면 자, 프로펜시티 단어 좀 얘기하자. 봐봐. 이건 이거 얘들아. 자, 선생님 이제 그림을 잠깐 그려주고 봐줄게. 선이 있어. 선이 있는데 선이 이렇게 쭉 가다가 앞에서 매달리면 어때? 매달리는 거에 따라서 선이 이렇게 방향이 바뀌지 않아? 숨이 힘을 둘 주면 어때? 요렇게 선이 흘러가겠지 뭐, 그치? 앞에서 매달리는 거에 따라서 선의 방향이 이렇게 결정이 되잖아, 그치?
그건 이해돼? 아니, 그저 너희들어. 요렇게 일이 진행이 되는데 힘을 바짝 줘서 확 잡아다니면서 앞에서 매달리면 뚝 이렇게 떨어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떤? 앞에서 매달리는 건 그 선의 방향을 정하잖아. 이렇게 흐름을 정하는 거 아니야? 흐름을 뭐라고 그래? 성향, 경향. 그치? 성향이나 경향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야? 흐름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흐름. 그렇지 않나? 성향이 그래요. 흐름이 그렇다는 거 아니야? 경향이 그래요. 이런 얘기 아니야? 맞나? 그래서 프로펜시티의 단어가 성향, 경향 이런 단어가 되는 거야. 봐봐. 동요는 인클라이네이션이나 텐던스나 디스포지션의 단어가 성향, 경향 이렇게 쓰는 단어들 아닌가? 의미 있어. Inclination, tendency, disposition. 근데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뭐지? 트렌드, 트렌드. 트렌드란 단어 가장 많이 쓰지. 트렌드 단어를 제일 많이 쓰지 않니? 뉴 트렌드 뭐 이렇게 하면 쓰지 않아? 맞나? 오른쪽 이미지 봐봐. 어때? Propensity to consume은 소비하는 거 아니야? By age group, 나이별, 연령별로 소비하는 성향 이렇게 돼 있잖아. 맞나? 그 표 위에 타이틀 이해되겠어? Propensity. 나이별, 연령별로 소비하는 성향을 이렇게 그려놓은 표를 얘기해. 됐나? 그래서 나이가 30대 있어서 왼쪽에 그치 45세에서 49세 그리고 50에서 59세 그치? 60에서 그 이상 이렇게 돼 있지 않니? 근데 왼쪽은 이제 2000 몇 년도야? 에고 2010년 오른쪽에 검은 띠는 2015년, 그지? 하기는 나이가 젊을수록 소비 성향이 높지, 여러분들, 그지? 근데 나이가 뭐 작은 많이 들면 아무래도 소비하는 성향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뭐, 그지? 그 막대 그래프가 나이가 먹어서 이렇게 떨어지잖아, 얘들아, 그지? 아, 근데 나이가 30, 40대는 많이 쓸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 아이를 키우잖아, 얘들아, 그지? 자식에 들어가는 그 비율이 엄청나지 뭐. 그래서 전체 수입 중에 73.1% 정도는 소비하는 성향이 있는 거지 뭐. 그치? 이렇게 소비만 해도 대단히 많이 저축하는 거 아니야? 뭐 100원 벌면은 얼마 쓰고 73.1원 쓰고 26원 정도는 전략한다는 거잖아. 그치? 26원 전략해도 대단해. 그치? 애기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장난이 아니잖아. 그치? 야, 근데 여러분 여기 봐봐. 여러분들 그건 이해되니? 나 지금 처음에 하나 좀 물어볼 게 있어. 머리 들어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 봐봐. 뭐냐면 제가 한번 TV 보다가 이제 그런 걸 봤거든? 프로를 봤는데 저기 제주도에 우리 송도에도 있지? 아이들 가린 외국 학교 있잖아. 그치? 근데 잘 들어봐봐. 여기에 이제 초등학교 애들 이제 보내잖아. 됐지? 근데 얘한테 들어가는 돈이 1년에 1억 이상이래. 1억 이상이 든대. 상황이 어떤지 알겠지? 근데 그 프로에 나와 있는 애는 영어도 못 알아들어. 외국인 수업은 말도 못 해. 근데 영어 배우려고 들어갔다는 거야. 아니, 여러분, 일단, 쌤은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거든? 저거는 조금 허용이지 않을까. 정말 교육을 위한 참된, 그지? 선택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어. 뭐라고 얘기하면?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 많은데 뭐 그치? 돈 많은데 한 1년에 1억 정도는 돈도 아니지. 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치? 자본주의 국가인데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그치? 그래 그쪽 얘기하면 할 말은 없다만 교육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해볼게. 교육적인 입장에서는 어때? 정말 이거는 의미 없는 짓 하는 거야. 왜 의미 없는 짓 하는 줄 아니? 이런 게 있어야더라. 스미 주변의 실례를 들어볼게. 아기가 어렸을 때는 참 잘 살았어, 집이. 근데 아이가 중고등학교 가면서 집이 어려워진 거야. 근데 얘가 초등학교 때는 외국 학교를 다녔어. 어? 근데 집이 어려워지니까 얘는 어떻게 된 거니? 외국 학교나 유학을 가는 게 안 되잖아. 국내 학교를 이제 갈 수밖에 없었잖아. 그치? 얘가 정상적인 교육이 될까? 못해. 왜 못하냐면 어렸을 때 그 외국 학교라고 우리 국내에 나와 있는 것들 막 있고 외국에도 그렇지만 교육의 주목적이 아니잖아. 걔네들은. 그치? 주로 어떤 인성적인 부분이나 놀이문화에 집중이 돼 있는 교육이거든. 그런 교육을 받던 애가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타이트한 교육체계에 들어왔을 때 적응이 되니 안 되니. 그럼 100% 안 되지. 그러니까 애가 미아가 돼버린 거야.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아가 돼서 혼란만 야기시키고 이런 애가 졸업해서 뭘 할까? 그냥 사회적인 문제를 만들지 않겠니? 그 선생님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더라. 외국 교육을 시키는 건 좋은 건데 누구를 시켜야 되지? 나는 그 참 학부모들이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외국에 유학을 보내고 외국의 교육을 이런 외국 교육을 접하게 하는 거는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이 돼서 정말 재능을 보일 때, 응? 어느 재능이 딱 보인다. 그러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세계에 가서 큰 걸 봐야 되잖아. 그런 아이들에게 그 기회는 주는 거지. 그냥 이거는 내가 자본주의과 돈이 많으니까 내 돈을 쓰는 거였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치? 이 부담침 이 풀어보는 순간에 진짜 미친 것들 많다. 순간 서면 그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 영어를 배우러 절로 갔다? 말이 됐니? 그리고 여러분 저기 나중에 선생님이 얘기해 주겠지만 어렸을 때 영어 회화 같은 거 공부시키지 마. 왜 그러니? 그 순간 다 사라져. 애들 의미 없어.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막 영어 회화 학원 다니는 애들이 있지. 그 의미 없어 애들아. 그게 지속성을 안 가지면 그거 나중에 다 잊어버려. 얘네 피아노 배웠지. 어렸을 때 다 피아노 배우잖아. 막 미술 가르쳐 놓잖아. 그치? 그 피아노 미술 배운 거 의미 있어 없어 지금? 의미 없지 않아? 그거는 지속성을 가질 때 이제 의미를 좀 부여할지 몰라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데 의미 없지. 그래서 나는 선생님 생각은 그래. 초등학교 유치원 때 교육은 아이들이 좀 더 풍부한 세계를 접할 수 있도록 어떤 분위기 환경을 여건을 부모들이 잘 조성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무슨 교육인 줄 아니? 독서를 많이 시킬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학교, 초등학교 성적 막 이런 것보다는 그 부분은 선생님 아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켰거든? 선생님 아들은 어떻게 시켰냐면 이렇게 시켰어, 얘들아. 초등학교 때 얘를 데리고 꼭 간 데가 어딘 줄 아냐? 교보문고를 갔어, 선생님은. 교보문고에 가서 애를 풀어놓는 거야. 그럼 애는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잖아. 그 책이 있고 만화책이 있고 다 좋잖아, 그치? 그러니까 애가 막 흥분해가지고 책을 찾으러 다니는 거야. 그냥 냅둬. 그럼 어느 순간이 지나잖아. 좀 세월이 지나면 걔가 머무는 데가 보여. 그러니까 유독 어느 분야에 그 파트에 가면 걔가 거기서 상주하게 돼. 그럼 걔는 그 분야가 자기 적성인 거야. 그래서 그 분야를 이렇게 보면서 얘는 이쪽 분야로 방향을 잡아주면 그제 흥미롭게 하겠구나.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잡았어. 그리고 선생님은 그랬던 것 같아. 뭐냐면 꼭 나올 때 서점을 나올 때 쌤이 찾아주는 책이 있었고 쌤 아들이 고르는 책이 있었어. 그래서 네가 제일 사고 싶은 책 하나 고르고 뭐든지 그 대신 아빠가 사주는 책은 꼭 읽고 그래서 쌤이 사준 책 아들이 산 책 딱 두 권을 줬어. 근데 일주일 얘가 이걸 읽는 거야. 일주일 동안 그걸 읽고 스스로 어떻게 하니 책에 대한 요약 정리 이런 걸 다 하는 거야. 그러면 쌤이 뭘 해줬냐면은 그 다음 주에 이제 서점을 갈 때 차 타고 가잖아. 그치? 차 타고 가는 중간에 선생님 물어봤어.
야, 저번 주에 사준 책을 아빠한테 설명을 해봐. 응? 아빠한테 한번 얘기를 해줘봐. 그러면 얘는 일주일 동안 자기가 본 책을 막 얘기를 해주잖아. 그치? 그러면 스스로 자기가 어떤 이 정리가 되잖아.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그렇게 했고, 그치?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때 학교 공부가 이렇게 잘한 것 같진 않았어. 중간 정도였던 것 같아. 근데 중학교 가더니, 이제 이게 드러나더라고. 애가 워낙 독서 양이 많아지니까 그걸 바탕으로 어떤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의 이해가 어떠니 빨리빨리 되는 거지. 그치? 그러고 나서 중학교 때도 그렇게 썩 잘한다는 느낌은 못 받았어. 근데 고등학교 가니까 이제 그게 드러나더라, 여실히. 그치? 그래서 진짜 고등학교 때 쌤 아들은 학원 한 번도 안 보냈던 것 같아. 단 쌤한테 영어는 배웠어. 어떻게 배웠냐면, 얘가 동사 시제를 잘 모르더라고.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저 아빠 나 시제에 대한 감이 없대. 그치? 그 시제에 대한 것만 딱 한 번 가르쳐 준 기억이 있어. 응? 그리고 스스로 그냥 해. 그리고 학원을 다니고 막 그랬던 게 진짜 없었던 것 같아. 근데 쌤이 봤을 때는, 이렇게 어떤 돈의 어떤 과정이 교육에 영향을 주는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거기에 너무 이렇게 치중된 건 안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딱 그 풀어보는 순간, 그치? 야, 저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 응? 여러분들도 절대 그러지 말고, 부모의 손때가 들어가는 교육을 시켜줘야 돼. 그러다 애가 적성이나 있으면, 공부의 적성이 있으면 그쪽으로 발전하는 거 아니면 어떠니? 또 인성이 나름대로 형성이 되잖아, 그치? 미국 애한테 무슨 인성을 배워. 우리나라 정서하고 다른 애들인데. 그지 않아? 걔네한테 가서 무슨 인성을 배우고 뭘 나름대로, 그지? 품성을 배우겠어. 1억이면 한 달에 얼마야? 1억이니까 한 달에 얼마를 받는 거야? 거의 방학 빼봐. 2천만 원 정도의 돈을 받는 거야. 1,500, 2천만 원을 받는 거야. 야, 근데 1,500, 2천만 원 돈이 진짜 큰 돈인데, 그치? 응? 진짜 큰 돈인데. 진짜 이런 건 아니라고 봐. 응? 아닌 것 같더라. 응? 자, 프로펜스테이 단어 그런 의미야. 응? 자, 뒤쪽 넘겨보자. 그치? 자, 그 다음에 보면, 이 스트레인지먼트의 단어가 이렇게 있지 않니? 이 스트레인지먼트 단어는 뭐 보여? 이 스트레인지먼트 단어는 단어 안에 보이는데 뭐가 보여? 그죠? 여기 보자. 스트레인지가 보이지? 스트레인지. 스트레인지 있잖아. 스트레인지. 스트레인지의 의미가 뭐지? 이상하고 낯선 거 아니야?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상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스미 둘을 어떻게 한 거야? 이간질 시킨 거지, 그치? 둘 사이를 서먹서먹하게 만들어버린 거잖아. 이 스트레인지먼트, 그치?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 그치? 이 스트레인지먼트는 소원, 이간, 별거. 이간이라는 게 이제 서로 소원이라는 게 이렇게 바라는 게 아니라 소원하다라는 표현 쓰잖아. 소원하는 게 뭐야? 어색한 걸 얘기하잖아, 얘들아. 둘의 관계가 서운합니다. 좀 어색하고 좀 그지 낯설은 그런 관계를 얘기하잖아. 에어니언네이션, 세퍼레이션 이런 의미가 돼 있어. 야, 근데 오른쪽 그림이 재밌어. 봐봐. 뭐라고 돼 있어? Almost perfect stranger. 거의 완벽한 strangers는 이방인들, 낯선 사람들, 그치? 왼쪽 밑에 그림 봐. 왼쪽은 뭐야? estrangement고, 오른쪽에 reconciliation은 뭐지? 화해지? 화해. reconciliation, 이 단어도 참 중요한 단어 아니었어? 여기 봐봐. 이건 뭐지? reconcile. 이 단어 진짜 중요했잖아. 뭐야? 다시 콘 함께 하도록 해주는 거잖아.
그치? 어, 레컨사일의 단어, 이거는 역시 시험의 베스트 단어잖아. 어, 얘들아, 얘들아, 싸우지 말고 다시 함께 해. 레컨사일, 그치? 지금 어떻게 시킨 거야? 화해시키는 거 아니야? 레컨사일, 그치? 화해시키다. 이 단어도 중요하지. 어, 이스트레인지먼트의 단어의 반대쪽에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림이 뭐야? 어, 거의 완벽한 이방, 낯선 사람들. 그 두 사람이 이렇게 결혼해서 하나의, 그치? 가정을 꾸미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 그치? 서로 간에 어떤 서운한 것도 있고, 화해도 있고, 그치? 그러면서 손잡고 가는 게 얘들아 삶이야. 응? 항상 리컨사일레이션만 있는 건 아니지. 어, 짜증나서 어떻게 있냐? 항상 좋게, 그치? 얼굴 볼 때마다, 어우, 기뻐, 그치? 이건 아니야, 그치? 얼굴 볼 때 미울 때도 있고, 그치? 좋을 때도 있고, 이래가면서 손잡고 가는 게 이게, 그치? 결혼, 인생인 거야, 응? 왼쪽은 estrangement, 오른쪽은 reconciliation, 그치? 그 두 단어 기억 잘하고, 응? 얘기 됐나? 자, 아까 make shift는 했지. 밑 오른쪽 그림 봐. 어, 인도의 make shift bridge, 임시다리, 그치? 어, main shift bridge는 임시다리, 임시다리, 그치? 자, 밑에 가자. 어, superseded의 단어는 우리 여러 번 했던 거 아니야? 대신한다? 맞나? 슈퍼는 위, 시드는 안다, 그치? 위에 앉는 건 그걸 대신하는 거라 그랬잖아. Deplace, supplant, 오른쪽 그림 봐. 이 슈퍼시앗은 앞으로 소고기를 대신할, 그치? 그것도 재미있지, 그치? 근데 이러지 말고 시드 위에 앉는다 이렇게 정의하는 게 맞죠. 세드 시드 앉다. 여러분 했던 거지? 대신하다, 그치? supplant, replace 이런 표현들이 spurseed의 단어의 의미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자.